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들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 라이프스타일 토크쇼 박경림의 사는 재미.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우. 정말 시작부터 많이들 들어와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사는 의미에 이어서 사는 재미로 오늘 첫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좀 패션에 신경을 썼는데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오늘 의상은 사이즈가 참 잘 맞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사이즈가 옷은 죄가 없지요. 예, 사이즈가 작을 때도 있고 좀 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남들 모르게 안감을 살짝 늘리기도 하고요. 거기 옷핀을 좀 꼽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남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첫선을 보이는 박경림의 사는 재미도 이렇게 안감 같은 방송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모르는 거, 내가 말하지 못했거나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사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스타분들을 모시고 작품 안에서 뿐만이 아닌 생활인으로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사는 재미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고민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그리고 해소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박경림의 사는 재미 첫 게스트분을 이제 모셔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분이 첫 게스트로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됐어! 끝났어 이제! 성공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분의 이름이 세 글자거든요. 이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믿음, 신뢰로움, 그리고 착함 이런 게 막 다 느껴지는 살면서 이런 친구가 꼭 한 명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드라마로도 정말 쾌감을 주고요. 그리고 여러 작품을 통해서 대리만족, 그리고 때로는 응원, 위로, 눈물, 감동 다 주셨던 분이에요. 청량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진 민트 초코 같은 남자, 여러분 배우 이재훈 씨를 모시겠습니다. 와우! 이재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와, 재훈 씨. 근데 저 세트를 미리 보고 갔어요? 아, 제가 오늘 박경림의 사는 재미의 예. 첫 게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오늘 예, 수백 벌의 옷 중에 예, 한 벌을 골랐어야 했는데 이 의상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벌의 옷 중에 네네. 선택한 이 의상. 네. 수백 개의 프로그램, 그렇죠. 토크쇼 중에 선택한 사는 재미. 사는 재미. 벌써 재밌지 않아요? 이재훈 씨 얼굴? 여러분, 사실 오늘 재훈 씨는 아무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얼굴이 재밌어요. 보고만 있어도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재미있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재훈 씨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훈 씨. 지금 라이브 쇼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보고 계신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의 사는 재미의 첫 게스트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훈 씨 지금 난리 났어요. 댓글이 너무 빨라서 재훈 씨 멋있어요. 반가워요. 완전 옷이 네. 그냥 몸에 붙은 의상 같다고 네. 착붙이라고 난리 났어요. 네. 지금 4만 5천 분 가까이 들어오셨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인사,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나, 예, 와.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꼭 오늘 만나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는데 네네. 사실 재훈 씨가 제가 이제 사는 재미라는 토크쇼를 런칭을 한다,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뭘 하는 건지, 네네. 뭘 해야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해주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너란 남자 진짜 어떡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사실 박경림 선배님을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면서 왜 이제야 얘기를 해요? 저희가 항상 또 영화나 드라마 런칭할 때 항상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저는 예전부터 막 크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뭐 어떤 내용이에요? 뭘 하는 거예요? 대해서 물을 수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그냥 박경림 선배님이 하면은 나는 다 하겠다. 다 좋다. 그럼 이때가 옆돌기 한 번만 해주세요. 옆돌기. 농담이고. 야, 어떡합니까, 정말. 네. 아니, 저한테 지금 뭐 믿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믿음의 대명사는 이재훈 씨 아닙니까?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냥 진짜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얘기예요. 네. 이재훈이라는 사람을 한 단어로 바꾼다면 저는 신뢰로움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신뢰. 신뢰. 아. 그동안에 정말 많은 작품으로 그리고 많은 이야기로 네. 저희에게 신뢰를 주셨는데 최근에 또 드라마 네. 아 갓도기 아, 예. 예, 모범택시를 통해서 갓도기로 인사를 했고 네, 네. 그리고 무부태분 네. 예, 갓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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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팬들이 지금 뭐 거의 뭐 무조건 이재훈 씨가 나오면 보겠다. 아 부끄럽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상반기에 또 모범택시와 무부퇴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정말 또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고 그 결과가 그래도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맞아요. 참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또 넷플릭스에서 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네. 우리가 오늘 이재훈 씨의 제가 뭐 가부터 하까지 아, 기역부터 희역까지 모든 걸 다 그동안 어디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들 다 여기서 털어볼 거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놓을 거를 좀 해놓을게요. 네네. 지금 팬 여러분들이 진짜 5만 5천. 어이구, 어이구. 와. 네. 난리 났어요. 그래서 토크할 때는 이게 캡처가 잘 안 되잖아요. 네네네. 캡처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캡처부터 갑니다. 좋습니다. 사실 표정부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재훈 씨가. 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귀카로 아시죠? 귀카로. 귀카로. 예. 귀카로. 귀카로. 귀. 아니, 그. 자, 카 뭐로 치나 보자. 카? 예. 네. 자동차. 예. 귀여운 거. 아, 귀여운 거. 카리스마. 카리스마. 로맨틱. 아, 로맨틱.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왜냐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네. 약간 이렇게 체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땀도 나고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 제일 좋은 상태일 때 캡처 가도록 할게요. 자, 원샷 잡아주시고요. 제가 외쳐드릴게요. 귀 갑니다. 귀. 귀여움. 어떡해. 여러분 캡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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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움직이는 짤로 만들어주시네요. 역시 팬들의 마음을 네. 알아요. 네. 카리스마 갑니다. 카. 최근에 진짜 화보 장인으로 화보 정말 많이 찍었더라고요. 예. 아 좋아. 지금 앞에 범인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 독이 표정 나오는데요. 예. 네. 자 로 갑니다. 또 로맨트 코미디 하면 또 이재훈 씨 아니겠습니까? 네. 로. 야 역시 표정의 귀재 이재훈. 네, 나가시진 않으셨죠? 지금 좀 다행히 더 들어왔어요. 다행이다. 6만. 네네. 와. 나가시 말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네. 무서울 정도로 너무 많이들 들어 너무 심쿵하려다가 말았대요. 마지막에 심쿵하려다가. 네네. 라방 너무 재밌대요. 아 다행입니다. 아 지금 네. 라방 난리 나서 와 대박. 표정의 귀재 인생 표정. 아니 근데 이런 표정을 좀 연습해요, 재훈 씨? 전혀 안 하죠. 네. 아, 전혀 안 하는데 네. 이게 나와요? 저는 우리 박경희 선배님이 뭐 시키면은. 네, 하는 존재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컨셉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튼 엔딩은 옆돌기로 퇴장은 옆돌기로 풍차 우리 다 풍차돌기 자, 그 어떤 역할도 네.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갓재훈 아. 요즘 진짜 사실 그런 생각 좀 듭니까? 나 성공했다 나 성공했다. 나 성공했다. 이렇게 막 시청률이 20% 가까이 되고, 네네. 그리고 막 순위에 상위 순위에 계속 올라가고, 네네네. 나 성공했구나. 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아, 또 이렇게 또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미안해요. 네. 몰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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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없으셨더라고요. 아, 농담입니다.
네, 또 생일이었는데 또 많은 팬분들과 또 해외에 계신 우리 팬분들께서 이렇게 팬레터와 선물. 예, 선물과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셔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네. 그때 진짜 실감이 나죠. 왜냐면 내가 네.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네네, 맞아요. 아,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고 진짜 예, 꿈에 겨워서 그 저번 주에 생일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몰랐던 게 미안해서 네. 그 미안함을 담아서 팬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전에 네. 우리 그 귀카로 했잖아요. 하나 더. 엽사. 엽사. 엽사진. 엽태. 엽사진. 옆태 사진 하나 드릴게요. 왜냐면 이재훈 씨가 옆태 미남인 건 알고 계시죠? 앞태도 미남인데 지금 살이 더 빠져서 콧날에 진짜 베일 것 같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네. 큰일 나요. 종이는 바로 자르겠어요. 그래서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진 측면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재훈 씨는 그냥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옆으로 가볼게요. 살짝만 돌려주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캡처하세요. 아, 진짜 근데 조각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니요. 안 들어봤어? 아, 조각상 안 들어봤어요? 네. 아, 근데 조각상. 지금 조각상이에요. 아. 괜찮나요? 지금 광고 한 편 나왔네요. 아. 진짜 괜찮나요에서 괜찮나요? 어머나. 하, 여러분 이 여운 우리 살짝 가지고 네. 사실 작품 마치고 지금 CF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 네네. 신뢰를 주는 네. 그런 캐릭터고 네네. 또 재훈 씨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광고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우리 광고에서의 표정은 좀 다르잖아요. 드라마와는. 그렇죠. 다르죠. 네. 네. 왜냐면 드라마는 그 역할을 소화하는 거고 네, 네. 광고의 표정은 또 광고에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것을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네, 그런 비주얼을 또 선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신생아 같은 순수함을 네. 담은 광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만나보시죠. 사실 안 착할수록 좋아요. 훨씬 편하거든요, 그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래도 침대는 착해야죠.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금성이 안 착한 이유요. 착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시죠.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아 맞다, 전부 금성에서 만든대요. 나는 까다롭다. 나는 깐깐하다. 그런 내가 금성에 안착하다. 내 몸에 착, 공간에 착, 생활에 착. 착해서 안착하다.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 침대. 저 표정이요. 아, 네. 마지막에 저 표정. 네.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정말 소년 같고 네. 천진난만한 저런 순둥순둥한 저런 표정. 네. 네. 감독님이 디렉션을 잘 주셔서. 아, 나 감독님한테 또 공을. 네, 네. 네. 요즘 광고 촬영장은 어떤가요? 제가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제가 광고 네네. 촬영장 간 지 몇 년 지났는데 아, 요즘은 많이 더 달라졌죠. 조명도 더 많아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또 촬영을 할 것들도 많고 그리고 뭐 특히 이 출연하는 모델 분들이 기분이 좋게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박수 많이 쳐주시고. 아, 박수를. 예, 예. 뭐 드라마나 영화 촬영할 때 아 연기 좋았어 박수 다 같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죠. 근데 광고 촬영할 때는 계신 스태프분들께서 그렇게 예,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그래요? 저 광고 찍을 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아 네. 요즘 박수를 쳐주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라방인데 바로 요즘 분위기로 가야죠. 그쵸. 자 재훈 씨 멘트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박수. 아. 네, 이런 분위기.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엔돌핀이 네. 돌고. 그쵸. 그래서
더 기분 좋은 그런 표정과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어제 목소리가 약간 두 톤 정도 올라갔어요. 네. 아니 이제 재원 씨 진짜 작품 마치고 나서 요즘에 이제 광고 촬영도 많이 하고 화보 촬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광고가 사실 광고가 모델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모델도 광고가 들어올 때 아, 이 광고는 내가 해야겠다. 네. 아니 이건 좀 조심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한테는 좀 기준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광고주 분들께서 저를 모델로 선정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근데 선택하는 또 저의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되게 잘 건강한 기업이냐가 저한테는 솔직히 좀 이런 게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재훈 씨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작품을 해서 관객들에게 또는 네.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네네. 메시지를 줄지 의미를 줄지 재미를 줄지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광고에도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회사와 제가 또 모델이 되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응원하면서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니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닙니다. 네. 아 제가 만약에 브랜드를 하나 갖고 있다면 재훈 씨 모델이에요. 네, 꼭 주세요. 나도 못 찍고 있다고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재훈 씨 지금 내가 광고 촬영 현장이 어떤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네. 예, 아 정말 매사에 사실 이렇게 신중하고 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참 배우 이재용 그래서 우리가 그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때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의 성격 제 성격이요? 확실히 일을 할 때 예전보다 좀 많이 농담도 많이 하고 즐기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 연기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또 크다 보니까 계속 대본 보면서 연습하고 이제 막 이렇게 어떻게 대사를 치면 좋을까에 대한 연습으로 계속 현장에서 좀 보냈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은 기본이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분들 어떻게 하면 더 좀 기분 좋게 이 촬영장을 하루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주연 배우로서 모든 걸 다 아우르면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촬영에 임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관객들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돼요. 네네. 정말 즐기면서 찍었구나. 네네. 모범 택시랑 지금 무브트 해본 시즌 2 기다리고 계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네네. 지금 댓글에서도 그렇고 네. 갑니까? 저야 뭐 불러주시면은 가지요. 아니 진짜 네. 좀 빨리 좀 뉴스로 소식을 네. 접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 촬영 시작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저만 출연을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같이 했던 뭐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뭐 언제든 예, 준비하고 갈 마음이 있습니다. 딱 모든 게 이제 준비가 되면 나는 무조건 가겠다. 네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빨리 기다려지고 있고요. 자 이제는 우리 배우 이재훈 씨가 출연을 넘어서 네. 영화 제작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회사를 네네. 네. 컴퍼니 온. 네. 컴퍼니 온이라는 네. 매니지먼트를 제가 또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할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 그래서 정신없이 요즘에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항상 켜져 있는 그 회사. 네, 따뜻할 예. 온, 온전할 온, 켜다 온. 네, 뜻의 컴퍼니 온이라는 매니지먼트 회사 명인데 또 그 컴퍼니 온을 또 붙이면은 그 Y를 I로 바꾸면 컴패니언이라는 영어. 단원인데 배운 사람 배운 사람 그게 동행 뭐 동반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뭐 회사 식구분들 또 나중에 함께할 또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동반자로서 이 회사를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윤 씨에게는 지금 보니까 동반이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광고도. 네. 그리고 회사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네네. 그리고 크루들 그리고 동료 배우들 맞아요. 예. 네. 동반 네. 갑자기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게 오예. 난 그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그렇죠. 예. 예. 당신은 나의 동반자. 어, 예, 죄송합니다. 어, 너무 좋죠. 앞서갔네요. 네. 너무 앞서갔네요. 네. 예. 그 영화, 단편 영화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제작만 합니까? 본인이 주연으로도 나옵니까? 네, 제가 또 이 단편 프로젝트를 기획, 제작을 하면서 네. 예, 네 편 중에 또 한 편을 연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획, 제작, 연출. 네. 연기는? 연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연기는 못 보는 거예요? 네, 다른 배우분께서 예, 연기를 해 주실 거고 또 글을 또 제가 써서 네. 연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극본까지, 각본까지? 네네. 이야, 대박이다. 네. 장르만 알려줘요. 제가 왜냐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장르는 네, 드라마예요. 네. 잘 피해간다. 네. 잘 피해간다. 네, 네. 드라마의 감독 이재윤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고 네. 독립영화관을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맞아요. 네. 너무, 너무너무 꿈꾸고 있는 거고 그 극장에서 필름으로 영상기를 돌리면서 보게 되는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극장에 가면은 다 뭐 디지털로 상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립 영화관을 제가 하게 되면은 디지털도 하지만 필름으로 영상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또 추억에 또 젖어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네. 바라요. 동참해 주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네. 예. 그 극장에 나 매일 가 있을 건데. 매일 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예, 예. 자, 이렇게 정말 쉼 없이 열심히 뭐 제작에 그리고 그 연출에 그리고 연기까지 바쁜 참 네. 바쁜 우리 이재훈 씨. 그렇기 때문에 이재훈 씨에게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쉼인 것 같아요. 쉼. 저도 요즘에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막 드라마 촬영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회사도 또 설립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뭔가 개인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 예,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우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 네. 정말 그냥 머리를 대면 자는. 대면은 자요, 저는. 아, 그 네. 정도로 하루를 네. 정말 열심히 사니까 네, 꿀잠 네. 주무시는군요. 네. 또 침대가 좀 편하다 보니까. 중요해요. 아, 예. 아,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하죠. 매트리스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나한테 딱 맞아서 편안해야 네. 이게 딱 되면 확 자는 거지.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떤 침대인지 너무 궁금한데. 자, 그래서 우리 이재훈 씨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바로 쉬어간다는 것. 네. 네. 쉬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열심히 일한 만큼 잘 쉬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재훈 씨는 어떤 식으로 쉬어요? 쉴 때? 쉴 때 일단은 좀 주변에 이렇게 막 일할 것들이 막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침실 그 공간은 되게 깨끗해요. 뭐 이렇게 잡동산이나 뭐 이렇게 정신을 좀 이렇게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 치우고 진짜 그냥 딱 침대만 그냥 두고 방에 네. 오. 그리고 하나는 또 욕심이 나서 최근에 그 빔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서 이렇게 쏘는 영화나 드라마 볼 수 있게 네네네. 오. 그냥 TV를 놓고 싶은데 TV가 좀 뭐라 해야 될까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 거를 유혹을 할까봐 그냥 빔 프로젝트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진 내가 않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해서 그때 네, 그때 볼 수 있게. 네, 그것만 딱 해놓고 네, 다른 거는 해놓지 않아서 그런 쉬는 순간에는 진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멍 때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만의 공간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색깔이 보이잖아요.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일할 때는 다른 누군가로 살 수도 있지만 네, 네. 그곳. 딱 내가 딱 침실에 들어갔을 때는 온전히 나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네네. 누구도 보지 않아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 자신의 모습이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루틴이 있나요? 루틴이요? 침대에서의 루틴이라든지 저는 꼭 일어나면 스트레칭부터요. 안 그러면 나오다가 허리가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스트레칭하고 네. 네.
그리고 자기 전에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저도 뭐 이렇게 촬영이나 뭐 일거리가 있으면은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요즘에는 진짜 아, 자, 계획 세울 바로, 시간이 없어. 네, 계획 세울 시간도 없이 네, 바로 뻗게 되고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하루를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침대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유산균을 냉장고에서 꺼내요. 네.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자꾸 그 유산균 얘기를 요즘에 사람들이 하니까 네, 건강을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잖아요. 웰빙. 맞아요, 중요하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솔직히 잘은 모르겠으나 좋다고 하니까 아침에 그 공복 상태에서 유산균을 하나. 유산균 광고 노리나요? 아, 결코 그런 것은 아침 아닙니다. 아침 분위기가?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아, 그러고 나서 네, 사과를 꼭 하나 먹는 거예요. 아, 사과. 네. 아, 사과도? 네, 예, 사과. 예, 예. 네. 광고 아니 저의 루틴입니다. 루틴. 네, 네. 사과 아침에 먹으면 이제 금사과래잖아요. 맞아요. 네. 금과. 그래서 네. 꼭 사과를 그냥 습관적으로 챙겨 먹고, 네. 그리고 이렇게 러닝머신이나 이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좀 걷는 루틴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루틴이 다 너무 사람이 바르고 건강해. 재미가 없죠. 아니 아니 네. 너무 좋죠. 그 루틴이 사람을 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침대에서 네. 밥은 안 드시죠? 네, 밥은 안 먹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는 네. 침대에서 책 보고 네, 네. 거기에 누워있고 영화 보고 TV 보고 네, 네. 밥 먹고 네. 뭐 컴퓨터하고 다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저는 거의 침실에서는 그냥 잠만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쉬는 게 잠자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네. 음악 듣는 것도 워낙 좋아하잖아요, 재훈 씨가. 네, 맞아요. 음악 네. 듣는 거 뭐 차 안에서도 듣고 집 안에서도 또 블루투스 스피커나 뭐 CD 플레이어를 통해서 맞아. 음악을 되게 잘 듣죠. 사실 저는요, 재훈 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네. 그 선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해 주셨는데. 네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스피커를 처음 봤어요. 막 불빛이 네네. 음악 나올 때 그 음악에 맞춰서 막 불빛이 그래서 맞아요. 막 아까 제가 아끼다가 들어야 네. 듣고 있어요. 아, 막 들으세요. 막 들어요. 네네. 그러다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네. 너무 막 않습니다. 듣다가 네. 그래서 이거를 막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이제 재훈 씨를 생각하거든요. 재훈 씨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고 네. 오죽하면 화장실에 CD 플레이어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장르 음악을 들어요? 장르를 저는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다 듣고 특히 좋아하는 장르는 요즘에는 좀 힙합. 네. 힙합. 네네. 와우. 아 이런 거 좀 자주 요즘에 듣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영화 OST 같은 거. 너무 좋죠. 항상 CD로 사서 듣는 거를 되게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LP로도 또 이렇게 음악을 듣고 예. 요즘에 또 차들이 차에서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연결해서 있죠.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건축학개론. 예. 근데 요즘 차는 CD 플레이어가 장착이 안 돼 있어서 맞아 안 된 게 많아요. 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럼 옛날 차를 타세요? 네, 저 예, 옛날 차 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아니 근데 네. 그 파파로티도 하셨지만 네. 그 작품도 하셨지만 음악 영화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 아, 네네네. 재훈 씨가. 네네. 그것도 노래를 또 정말 잘하시잖아요. 아이고. 노래... 제가 팬미팅 때 너무 놀랐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거 진짜 제가 어떻게 갈고 닦아서 그나마 그 정도 한 거지 전혀 노래를 못 해갖고. 네. 재훈 씨가요? 네. 여러분 확인하고 싶죠? 네.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재훈 씨는 네. 본인은 아우 전 노래를 못합니다. 그런데 네. 이 음성으로 그냥 읊조리기만 해도 잘하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아, 네네. 어, 지금 네. 한번 볼게요. 어, 제가 확인을 못했네. 재훈 씨. 네. 이거 진짜입니까? 어떻게? 지금 몇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몇 분이요? 아까, 네. 아까 한 네? 6만 명이었으니까 뭐 한 지금 5만 명? 아, 재훈 씨. 더, 네. 더. 더? 더. 7만 명. 더. 9만 명? 9만 8천 명. 와. 아, 곧
10만 임박.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아, 이 박경님의 사는 재미. 예. 네. 아, 전 지금 사는 재미가 너무 느껴지는데요. 아, 여러분 이렇게 놀라게 해주시고 이게 다 이재훈 씨의 힘이죠. 아이, 아, 대단합니다. 네. 지금도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네. 곧 또 99,000. 아이고, 진짜 너무 야, 너무 감사하네요. 영화 보는 느낌이래요. 지금 네. 재훈 씨가 이렇게 토크하는 모습이 영화 보는 느낌이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야, 이거 진짜 너무 잘생기고 네. 토크쇼 진짜 리얼 토크쇼에서 너무 좋대요. 네. 정통 토크쇼 느낌이라고. 네네네. 네, 네. 예. 또 이게 또 라이브잖아요. 맞아요. 네. 토크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토크쇼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눈치 챙겨. 네. 네. 자, 토크쇼 같아서 너무 좋다는 분들 너무 많고. 재훈 씨의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재훈 씨의 사는 이야기 들어서 네. 너무 좋다고. 너무 좋네요, 저도. 아, 정말 좋네요. 그리고 재훈 씨 너무 멋지게 산다고. 아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오히려 좀 재미가 없어서 이런 재미를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거가 뭐가 있을까를 요즘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여행도 좋아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행을 원활하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실 텐데 저는 보통 이제 작품을 끝나면은 여행을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여행을 가서 이 작품을 했을 때 어떤 뭐 스트레스나 맞아. 어떤 작품을 하면서의 그 캐릭터로서 뭔가 살게 되니까 그거를 좀 내려놓자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가곤 하는데 작년과 또 올해에 이어서 그게 좀 용이치 않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사는 재미로 여행 오신 것 같아요. 10만 명 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잡으면 안 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10만 명이 넘었고요. 네. 사실 여행 얘기를 잠깐 이제 했었는데 원활하게 다닐 수 없다 보니까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네네.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네네. 거기에 또 재훈 씨가 많이 있고 본인의 출연작, 뭐 출연작은 OTT나 네. 다시 보기로 봅니까? 아,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재훈 씨가? 네.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확실히 좀 초창기에 제가 뭐 데뷔작 같이 뭐 찍은 작품이나 거의 뭐 신인 때 모습들 있잖아요. 너무 어려 보여갖고, 예. 네. 그리고 또 제 눈에는 많이 또 부족해 보이는 거죠. 아, 저때 좀 저렇게밖에 연기를 왜 못했지? 또 그때는 그때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에 대한 그런 마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때 그랬어서. 지금 그래봐. 반대로 옛날에 네. 진짜 잘했는데, 옛날에 잘했는데 점점 막 그 막 안일해지고 그래갖고 맞아요. 막 그래봐요. 큰일나지. 아,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반대여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네. 모습인 거 맞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반응을 맞대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예, 볼수록 빠져드는 남자래요. 재훈 씨 때문에 침대까지 좋아졌다는 분들이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예, 너무, 맞아요. 너무 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좋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영향을 받으니까.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이재훈 씨와 함께 쉬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좀 못 쉬는 시간 준비해볼게요. 네. 지금부터 못 쉽니다. 네. 3초 안에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3초 안에 대답을 두 번 이상 못하면 제가 다섯 네. 가지를 여쭤볼 텐데 그중에 두 개 이상 3초 안에 대답을 못하면 벌칙을 받을 건데 네. 벌칙은 공정하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10만 4천 분의 네. 우리 시청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벌칙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재훈 씨가 해줬으면 하는 벌칙 지금부터 댓글로 올려주세요. 네. 뭐 옆돌기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춤 나올 것 같고요. 노래, 네. 뭐 신앙송, 네, ASMR 네. 뭐 다양하게 나오겠죠. 뭐 좋습니다. 예, 명대사 뭐 다양하게 나올 텐데 여러분 기발한 것들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뭐 이재훈 씨가 오늘 지금 마음가짐은 뭐든 하겠다. 맞습니다. 예, 열정의 아이콘, 네. 신뢰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이 돼야지 두 번째 게스트, 세 번째 게스트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아, 네. 지금 이렇게 웨이팅, 지금 이렇게 딱 이제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확신을 가지고. 네. 아, 이재훈 씨가 옆돌기 했으니까.
자, 그래서 네. 자, 여러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3초 안에 대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녹차 1, 2, 커피? 3 녹차보단 커피. 네. 연습이었어요? 연습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건 연습이죠. 이 녹차 커피. 너무 간단해요. 예, 너무 간단하죠. 네. 커피는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셔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 많아야 두 잔. 네.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뭐 헤이즐넛. 일단 아메리카노를 네, 제일 즐기고요. 아, 제일 즐기고요? 네, 혹시 한 잔 마셨으면 두 번째 잔은 라떼? 라떼. 네. 아, 커피 광고. 자, 그러면 농담이고요. 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 마다하지 않아요. 네. 예. 자, 본격적으로 가봅니다. 쉬는 날 딱 한 명만 불러낼 수 있다면 같이 놀고 싶은 사람은 박정민, 안재홍. 1, 2, 안재홍. 3. 아, 안재홍. 네, 아, 종민아. 아이고. 아, 박정민 씨 지금 의문의 네. 1패. 지금 너무 당황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박정민 배우를 네. 요즘에 많이 봤어요. 아, 최근에 많이 봤기 네, 때문에. 재홍이랑은 이렇게 또 자주 또 문자는 하지만 요즘에 또 촬영 때문에 또 못 보고 서로 있어. 서로 바빠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재홍이가 더 보고 싶다. 아, 안재홍. 아, 네. 잘하고 있어요. 자,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데 누군가 재훈 씨에게 선물을 내밉니다. 더 받고 싶은 거. 팬레터 1억. 1, 2, 팬레터. 3. 팬레터. 네. 1억인데 팬레터? 네. 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네? 네. 그것을 골랐던 이유는 저의 뭔가 존재의 이유? 네. 1억은 뭐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팬레터가 없으면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다 울고 있을 것 같아. 네. 1억 고르셔야죠. 막 달리는 네. 지금 댓글에서 다시. 1억 받아서 저 주세요. 1억 받아 팬들에게 나눠주세요. 막 난리 났어요. 그 지금 큰 그림을 제가 또 그림을. 그리지 못했네요. 하지만 네. 나에게는 팬레터가 더 소중하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잠깐만, 너무 다들 빨리 대답을 해주고 계셔서. 다음 질문. 네. 주관식이에요. 여행 갈 때 꼭 챙겨가는 물건 두 가지. 1, 2, 카메라, 3 물. 아, 조금 지금 겹쳤는데 카메라랑 물. 여행 갈 때 카메라랑 물을 챙겨가요. 네. 카메라는 사진이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제가 지금 숙소에서 나왔다라는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여행을 갈 때, 여행할 때. 아, 여행을 그러면 할 때, 진행할 때? 여행을 할 때 제가 이제 아침에 뭐 나온다. 밥을 먹고, 밥을 먹기 전에 뭐 나와서 뭐 이렇게 좀 어디 동네를 둘러본다라든지 걷거나 하면은 물을 꼭 챙기고 요즘에 또 제가 카메라에 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좀 찍게 되더라고요. 그것까지 건강하네요. 물을 꼭 챙긴다.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더 있다면 립밤. 립밤이요? 네, 잘 터요? 제가 좀 잘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핸드폰은 없어도 괜찮은데 물과 립밤이 좀 없으면 좀 찾게 되는? 네. 확실히 좀 아날로그적인 네.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핸드폰 없어도 된다. 여행 왔으니까. 네. 자, 다음 질문 역시 주관식이요. 최근에 내 꿈에 나온 사람은? 1, 2, 윤성현 감독? 아, 윤성현 감독님이 꿈에 나왔어요? 네. 오. 며칠 전에 어저께도 통화했구나. 네. 지금 또 해외 뭐 작품을 찍는 것 때문에 해외 가 계시는데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저한테 있어서는 거의 그 데뷔작 같은 파수꾼의 작품을 같이 하면서 긴 또 시간 동안 너무나 가깝고 형제 같은 사이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또 지금 몸이 좀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꿈에 나오더라고요. 아, 꿈에 나와서 뭐 네. 번호를 한 3개 불러주든가. 네. 꿈에 나와서 어떤 장르가 뭐였어요? 꿈의 장르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산책하는 거를 서로 좋아해갖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뭐 수다를 계속 떨었었던. 아, 수다를.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꿈 좋죠. 네네. 왜냐면 꾸고 나서 개운하잖아요. 그런 그쵸. 꿈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자, 지금 11만.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라방 진짜 역대급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주간식. 네.
쉬고 싶거나 울고 싶을 때 가는 나만의 일상 속 아지트는 1, 2, 3. 대답 못했어. 대답 못했어. 어... 아, 왜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벌칙하려고. 네, 네. 아니요. 딱히 뭐 그런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답을 못했네. 그러면 아이고. 자기만의 그냥 공간은 네. 본인의 그냥 침실 말고는 아지트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 네, 아지트는 저는 따로 없고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러면 차 공간 차 안에서 요즘에는 그 뭐 영화를 만드는 뭐라 해야 될까 제작사나 또 지금 뭐 매니지먼트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때문에. 네. 뭐 그냥 저의 일터인 거죠. 일터다. 네네. 일터의 모든 공간이 나에겐 아지트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편안하니까처럼 또 꾸며놓은 게 있어서. 근데 거기서 막 슬프거나 막 기뻐서 거기서 뭔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네. 자, 재훈 씨. 지금 11만 1200분이신데 지금 정말 벌칙 많이 올려주셨네. 지금 마지막에 대답을 못했고요. 조금 네. 전에 카메라랑 물을 물려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죠? 물을 물렸던 거 기억나죠? 아, 물렸어요? 물렸어. 대답이 물렸잖아요. 우리가 왜 작품 찍을 때도 대사가 네. 물리면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시죠? 다시 찍어야 되죠. NG죠? NG죠. 그래서 벌칙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벌칙이. 이 중에 저는 진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주신 거죠? 자, 벌칙 가자. 네. 아, 금성침대 4행시도 올라오고 있고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하나 골라주세요. 이 중에 네. 무조건 하나만. 자, 벌칙 주세요.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건 굉장한 건데요. 뭔데요? 옆돌. 진짜? 잠깐만. 다 옆돌기 아니야? 아니, 애교 3조. 오, 아니네. 네. 얼굴 확대. 아. 왜냐면 제가 농담으로 그랬는데 옆돌기는 진짜 재훈 씨는 하시려고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게스트 보호 차원에서 네. 네. 이게 다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영원히 이 자리 본인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지만. 예. 네. 뽑았잖아요. 아니요. 약속이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마. 옆돌기 하지 마. 옆돌기 하지 마. 허리나. 예, 예. 자. 네. 자, 다른 거 하나 뽑읍시다. 옆돌기는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또 옆돌기 뽑으면 해야 돼요. 어머. 뭡니까? 사랑해 해주세요. 사랑해 힘내해 주세요. 아, 옆돌기와 네. 사랑해 힘내하는 거. 너 완전히 장르가 바뀌었는데? 네네네. 네. 사랑이 근데 팬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지금 재훈 씨 데뷔한 지 몇 년 됐죠, 정확히? 와, 데뷔한 지 횟수로? 글쎄요. 벌써 한 13년? 12년? 12년, 13년 되지 않았을까요? 자, 13년의 연기 내공을 다 끌어모아서 네. 영혼까지 끌어서 사랑해와 힘내를 지금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자, 저희 카메라를 보고 사랑해하고 2초 후에 힘내를 해주시겠어요? 힘내하고 사랑해 하시겠어요? 힘내하고 사랑해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옆돌기 하면서 사랑해를 정말 우리 팬 여러분들 네. 너무 재치 있지 않아요? 대박이네요. 대박이에요. 네. 진짜. 아,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네? 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옆돌기 하면서 사랑해 할게. 네. 저희가 옆돌기는 마음속으로 지금 한 10번 돌았거든요. 옆돌기. 네, 네. 자, 힘내하고 사랑해 갑니다. 갑니다. 힘내. 그리고 사랑해. 다 잤다 오늘. 아이고. 잠은 다 잤다. 네. 아우, 제 거를 큰일 났다. 우리 네. 뭐 오늘 쉬어 간다는 거 뭐 이렇게 잘 자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못 자게 할 거예요? 네. 이럴 거예요? 잔인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녹는다. 지금 녹았대요. 아이고. 오늘 방송 너무 따뜻하고 너무 재밌고 귀호강하고 눈호강하고 건강방송이랬는데 건강방송?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라방. 네라 대박. 네라 아시죠? 네라. 네. 네이버 라이브. 네이버 라이브. 네라. 네. 아, 위로 받고 가요. 감사합니다. 힘내서 네. 육성으로 소리 질렀대요.
육성으로? 예. 빽 지르셨어요. 배우 보호 차원에서 옆돌기는 본인이 하셨다는 분들이 지금. 네. 우리 재현 씨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옆돌기 네. 하셨대요.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감동해요 정말. 네. 자 이렇게 해서 3초 이 지금 선택에 있어서 숨가쁘게 저희가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우리도 쉴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자 쉬는 시간 광고 띄워드립니다. 좀 여러분 쉬었다 오셨나요? 이재훈 씨 네. 조금 쉬었다 오셨어요? 아 네. 근데 지금 네. 광고를 저도 지금 봤거든요. 처음 봤죠? 네. 너무 고급스럽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침대를 실제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CF랑 지금 나온 거는 짙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린? 그린. 초록색인데 저는 베이지색으로 맞춰서 아, 베이지색. 네네네. 뭐 색깔은 이제 자기 취향대로 하는 거니까. 어, 네. 아, 그래서 오늘 침대를 입고 오신 건가요? 네네네. 침대 색깔 그대로 해갖고 예, 안착하려고 가서. 안착하려고. 보호색으로. 이렇게. 어머, 그래 진짜 네. 이재훈 씨 사실 나 착한 줄 알았는데 안착하다고 소문났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착? 예. 자, 지금 배우 이재훈 씨, 우리가 네. 사랑하는 배우 이재훈 씨와 함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토크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쇼핑 라이브 토크쇼 박경림의 사는 재미 그 첫 번째 초대 손님 우리가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배우 아. 이재훈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래요, 재훈 씨 우리가 쉬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건 사실 축복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강제로 쉬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나는 네. 쉴 마음이 없는데 네네네. 내 상황이 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일 때도 참 우리가 많이 직면하는 맞아요. 예, 그런 네. 문제인데 재훈 씨도 사실 배우를 좀 늦게 시작한 편이잖아요. 네네. 예, 제가 알기로는 공학도 네네. 예, 생명공학 전공을 하다가 네. 배우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 고민도 깊었고 생각도 많았고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이 분야 연기를 내가 과연 해서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거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가장 네. 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낳아주신 또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효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을 함으로써 잘 돼서 효도하고 싶은데 그 이 연기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이거를 잘 하지 못했을 때 다들 잘 직장 다니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까 봐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으로써 계속 그 20대 초중반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혼돈과 균열 맞아요. 속에서 내가 내 선택이 지금 옳은 건가 네네. 그런 건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는 네. 그렇죠. 그런 하루하루를 맞이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야겠다 네. 했던 그 힘은 뭡니까? 네가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못한다면 못한다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저를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문을 네. 저는 이 좋아하는 거를 해보지 않으면은 그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성공과 어떤 실패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좋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나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없다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 다시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학교도 새로 가고 그러면서 뭐 단편 영화와 이런 오디션을 통해서 붙는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 시간이 지나고 재훈 씨가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네. 그게 이제 성공으로 다가왔던 성공을 향해 가던 길 네. 길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지만 네. 그때 이재훈이라는 사람은 정말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까. 네네. 네, 네. 네. 근데 사실 데뷔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파수꾼이라는 작품으로 거의 신인상을 휩쓸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예상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또 주목을 해주시고 상까 주시니까 진짜 감개무량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기를 잘하자,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신인상을 받고 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더라도 그게 바로 막 엄청난 수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때 또 고민이 왔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계속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데 네. 계속 이걸로 할 수 있을까? 내 생계와 모든 게 걸려 있는데 네, 네, 네. 만약에 그때 이재훈 씨로 돌아간다면 네, 네.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연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 같아요? 저는 연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대학로 극단 생활을 좀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무대 연기를 또 하면서 그래도 뭔가 알바를 계속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는 그 과정이 저는 좋았어요. 네, 그리고 꿈을 향해서 네, 가고 꿈을 있는 향해서 길을. 뭔가를 가고 있는 측면이 저한테 있어서는 또 연기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맞아. 그래도 나한테 이런 시간이 뭐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빛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꿈을 계속 꾸면서 그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훈 씨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요즘은 고민 없나요? 요즘은 이제 제가 또 매니지먼트를 또 하다 보면서 그쵸. 함께 저와 해준 또 동반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줘야지. 줘야 되는.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뭐 더 열심히 살았지만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의 또 월급과 미래와 그쵸. 월세와 매달 고정비. 지금 약간 힙합인가요? 지금 네. 약간 느낌이. 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해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지금 뭐 부모님들 다 열심히 일하는 게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아, 그래서 진짜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좋은 날은 반드시 올 테니까 예, 같이 힘내보자라는 말씀 제가 감히 이렇게 또 드려봅니다. 아, 정말 화이팅! 너무 큰 힘이네요. 너무 아 이재훈 네 멋져요 진짜 재훈 씨 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이재훈 씨를. 이재훈 씨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누가 힘을 주면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보통 이제 뭐 가족분들과 이야기하고 같이 또 영화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반자들 그리고 오늘 동반자 많이 나오네. 동반자 많이 나오네. 네. 네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친구들. 그래도 제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제 주위에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또 있어서 그렇게 좀 수다를 많이 떨면서 스트레스나 이런 생각의 어떤 공유를 통해서 저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민이 있을 때
예, 고민이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네. 고민을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 고민에 있어서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한들 제 그 생각에 대한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해안을 얻게 됐을 때 맞아. 아 진짜 번뜩이게 되고 맞아.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살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네.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네. 조금 해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고민을 혼자 꽁꽁 싸매지 말고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일상의 고민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미리 고민 사연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서 정말 아 이분을 우리가 외롭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함께 네. 마음을 좀 토닥여 드려야겠다 하는 분을 제가 한 분 예 지금 저한테 사연이 있거든요. 네. 익명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고민 사연이니까. 네. 네이버 아이디 TH로 시작하는 사연입니다. 준비됐죠? 이재훈 씨. 네. 들을 준비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직장인입니다. 18살에 처음 일을 시작해서 20살에 언니와 독립하여 서울에 올라와 산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니의 꿈을 지원해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요즘 한켠에 접어두었던 제 꿈이 자꾸 떠오르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야 겨우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평일엔 직장과 오후 알바, 토요일은 제 꿈이었던 연기학원, 일요일은 자격증을 위해 바리스타 학원을 다닙니다. 이렇게 반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 나 정말 너무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런데 월세와 학원비의 압박으로 직장과 알바는 놓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걸 그만두고 쉬자니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많은 걱정들로 휴식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이 마음 어쩌면 좋을까요? 아, 네. 라는 사연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씩 결이 다를 뿐이지 상황이 네. 다를 뿐이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재훈 씨가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지금. 공감되죠? 네, 네. 너무 느꼈어요 지금. 네, 네. 재훈 씨 꿈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재훈 씨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자 이분에게 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감히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고민이 되는 또 지점들도 있을 텐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범택시라는 또 드라마를 찍었을 때 했던 대사가 네.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닌가? 맞죠. 나를 위해서인가?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맞아. 네. 저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될까요? 나를 바라봐주는 게 또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잘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였으면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쓰여 이 글을 또 써주신 우리 사연자분께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쉬셔도 좋아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인지를 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나는 진짜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어. 그래서 휴식이 필요해. 그러면 조금은 쉬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과 정신, 이런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지치지는 않았는지를 이렇게 서로 스스로를 좀 되게 칭찬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면서 그런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재훈 씨. 네. 아이고 아닙니다. 네. 학원 다녀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니, 아 진짜 근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지만 네. 이 재훈 씨의 경험과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이기 때문에 네네. 더 깊이 들어오고요. 지금 네. 사실 눈물 난다는 분들 너무 많고요. 감동받고 간다는 분, 이게 재훈 씨가 이렇게 네. 안아주는 느낌이래요. 토닥토닥 많이 힘들었는데 네. 고맙다고 네,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자주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다음에도 나와달라는 네. 나와달라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훈의 사는 재미에 이 사랑이 진짜. 제 밥그릇을 해주셔서. 와 재훈 씨 네. 진짜 너무 반하고 간대요. 원래도 반했지만 이 고민 상담 맛집이라고. 아닙니다. 네. 나도 상담하고 싶네. 아유. 진짜 육아 같은 거 상담 받아요? 자, 어려운 고민 털어놔 주셨어요. 사실 이런 고민을 네.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쵸. 어려운 고민 털어놔 주신 TH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요 네. 너무 고맙게도 우리 재훈 씨가 모델로 있는 금성 침대에서 네. 우리 TH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요? 자. 주세요. 선물. 우리 금성 침대에서 드림박스를 주셨는데 드림박스. 네. 드림박스예요. 자, 제가 일단 공개를 합니다. 네. 금성 침대에서 TH님께 스마트메이트 침대 와. 그리고 리프레쉬 유로탄 매트리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와. 와. 제가 네. 이거를 지금 현장에 들고 나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게 한 지금 뭐 2,00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네네네. 네, 네. 200분의 1, 뭐 네. 2,000분의 1. 여기가 줄여서 사진이고요. 야. 직접 여기서 담아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거가 이제 배달된다라는 걸 드린다는 거를 네, 네. 요거를 재훈 씨가 우리가 왜 언박싱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선물 오거나 뭐 그러면 뜯잖아요. 네, 네. 자기가 산 거. 우린 인박싱을 할 거예요. 인박싱. 인박싱. 담아서 드리는 거지. 야, 새로운 이 신조어. 네, 신조어. 재훈 씨가 인박싱해서 TH님께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재훈 씨가 네. 한 말씀 하시고 TH님께 네. 네. 네이버 아이디 TH땡땡땡땡님이시겠죠? 네. 침대 진짜 편해요. 예쁘게 쓰시고요. 안락한 네,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TH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쉼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네. 꿀잠 주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성침대에서 주셨고요. 요거를 이제 대구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딱 보내드리면 우리가 알아야 될까 재훈 씨가 여기 사인을 해주세요. 아 진짜요? 친필로. 네. 네. 제가 그러면 사인을. 이름은 모르니까 네. 그냥 사인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이름도 넣어드릴게요. 자 정말 우리 몸에 착 맞는 침대답게 고민에 착 맞는 선물 보내드리면서 네. 재훈 씨 인박싱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TH님이 받아서 언박싱 네. 해주시면 되는데 네. 혹시라도 언박싱 하는 거를 본인의 휴대폰이나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건 역시 또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디로 보내면 되냐면 재훈 씨네 회사로 저기 컴파니 온 네, 컴파니 온으로 네, 또는 저희 위드림 컴파니 저희 회사로 어디든 좋아요. 네, 네. 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그게 또 얼마나 값집니까. 아, 그럼요. 예. 네, 네. 저희 너무 소중한 그 언박싱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연 주신 분 편하게 쉬세요.
네, 박경림의 사는 재미, 우리 배우 이재훈 씨와 함께 쉬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재훈 씨 어떠셨어요? 아, 진짜 오늘 박경림의 사는 재미의 첫 게스트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음 화도 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기대감으로서 이 첫 화를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왜냐면 아시죠? 드라마도 1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놀랐는데. 괜찮아요? 네네. 많이 놀랐죠? 네. 네. 왜냐면 드라마도 1화가 재밌어요. 2화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박경림의 사는 재미가 계속해서 또 많은 스타분들이 오셔서 예, 재밌는 이야기, 맞아요. 일상의 사는 이야기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셨으면 좋겠고 예, 저도 또 한번 출연을 하고 싶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수다 떨다가 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어요. 저는 오늘 제가 원래도 재훈 씨를 좋아했지만 또 재훈 씨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게 네. 가장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우리가 쉬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네. 제 그냥 작은 바람이 있다면 재훈 씨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쉬어가는 시간이었으면 네네. 하는 바람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13만. 어이고. 13만 정확히는 500분에 네. 우리 팬 여러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고민, 걱정 없이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걸 또 우리 이재훈 씨가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정말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치고 힘들 때 잠시라도 하늘 한번 보고 네네. 네. 그리고 심호흡 한번 하고 네네. 좋은 생각 한번 하고가 또 우리를 또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오늘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내가 진짜 보내기 싫어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난리 벌써 끝나나요? 또 나와주세요. 네. 또 나와달라는 게 너무 많고요. 오늘 다 보상 받았대요. 다 보상? 다 보상. 제시카 고메주님께서 제시카 고메주. 왜 메주? 고 고메주. 고메주님께서 네. 아이디 빵 터졌네요.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다 보상 받아요. 보상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왔네요. 네. 완전 잘 봤어요. 두 분 케미 짱. 아유. 예. 저기 재훈 씨 나가시면서 계약하고 가라는.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네. 재훈 씨랑 금성침대 덕분에 네네. 저희가 우리 고민 사연자께 선물도 좋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네네. 다채로운 이야기도 하고 재계약했으면 좋겠어요. 재훈 씨 이런 모델이 어디 있어 네. 진짜. 재계약하면 또 나와야죠. 또 나와야죠. 네네. 이런 신뢰로운 모델. 네. 꼭 붙잡아 주시기 바라면서. 놓치지 마세요. 네. 재훈 씨 가시기 전에 해주셔야 네. 될 게 있어요. 네네.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계속 초대 손님들이 쭉 해주실 건데 네. 살면서 재훈 씨를 웃게 하는 재훈 씨의 사는 재미 뭔지 패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훈 씨 인생의 재미는 무엇일까요? 자, 적어주세요. 자, 과연 우리 재훈 씨의 인생의 재미는 영화 보는 것. 아, 영화 보는. 아, 저기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IT 강국이에요. 예. 저기. 네. 재훈 씨, 앞에 쓰는 거 다 봤어요, 우리가. 네. 예, 예, 예. 그 뭐, 하트도 되고, 지금 쓰는 거 동시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고 있어요. 날짜까지? 본인 전화번호 적는 건 아니죠? 예. 팬 여러분께 메시지 적고 있어요. 아. 네. 진짜. 그리고 팬 여러분, 정말 내 네.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재미는 영화 보는 거. 네. 그리고 팬 여러분. 네. 아마 팬 여러분은 이재훈 씨 영화 보는 거. 이재훈 씨 드라마 보는 거. 그렇게 또 인생의 네. 재미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훈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가지 마세요. 또 보고 싶어요. 다시 보기 할게요. 네. 네, 재훈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제가 더 사랑해요. 네, 지금 많이 올려요. 또 보고 싶어요. 수고하셨어요. 공감입니다. 맞아요. 못 보네요. 재미있었어요. 재훈 씨가 저의 인생의 재미예요. 재훈 씨가 저의 사는 재미예요. 네. 사랑해요.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토크 너무 잘하세요. 아니.
네. 토크 좋아요. 정말 잘 봤어요. 예뻐요. 잘생겨. 아, 너무 난리 났어요. 자, 정말 13만 770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아직 깊숙이는 못 들어갔지만 그 정말 한 달에 한 시간 그리고 한 달에 두 시간만이라도 인생의 의미와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스타들의 일상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사는 재미 오늘 그 첫 시간 배우 이재훈 씨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경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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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